불법 사금융 업체의 고객 개인 정보를 팔아넘긴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.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관계 기관과 함께 경기도 내 7개 대부 중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약 20만 명의 개인 정보를 건당 1,000원에서 5,000원 사이에 불법 사금융 업체에 팔아넘긴 대부 중개 플랫폼사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. 또 불법 사금융 업체에 광고를 게시한 대부 중개 플랫폼 업체 두 곳도 적발해서 이들에 대해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. 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이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경로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, 수사기관 등과 협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.